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캔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가 요즘 범람하는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하면요. 이 야권 개딸들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상한 병적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병적 현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요, 이 고용세습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니까. 이러한 입장문을 오늘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이 관련 뉴스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월간 조선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정근 씨가 공천 헌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대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설.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월간조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 송영길이가 끝까지 그 이정근을 챙겼는데 송영근과 이정근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자, 지금은 이번에 보니까 너무나 돈을 주고받는 게 노골적이고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미 전 선거라고까지 얘기하고요. 예, 돈 풀리즘이라고 이런 DNA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이 전당대도 돈이 뿌렸다는 소문이 나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제 온라인판에서도 이재명이가 0.59%도 억대 돈을 뿌렸는데 이재명이가 77%나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게 돈 뿌리지 않고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이 오늘 또 언론에 나와서 제대로 일격을 가고요. 정말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다. 그리고 돈봉투 의혹은요. 시궁창에서나 볼일 아니냐. 가차없이 조사라. 아주 강경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이 대통령실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보도들을 종합하면 최근에 말이죠. 우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좀 격려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 일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난 11일, 지난 한 주 내내 8건의 대회 일정을 소화했는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 이러한 비공식 일정까지 합칠 경우에는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거를 밝혔냐면 지금 민당에서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평가가 계속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뭐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 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격에 맞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자체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 분위기가 되면은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더 격려하고 예, 위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말이죠. 이제 야당에서 지금 뭐 화보 전시회를 준비하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 바로 이제 화보 전시회 이거는 뭐냐면은 고 유재국경이 그러니까 한강에서 투신하는 사람을 갖다가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본인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사실상 세상을 떴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2년 전 얘기인데 두 달 있다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참 불행하게도 뇌성마비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아기는 얼마나 정말 눈물을 사냐요. 그 뇌성마비 아기를 안고서 안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애가 울고 있는데 안아서 화보 찍으려고 사진 찍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하니까 그 유재국 경위의 부인 이꼬님인가요? 이분이 눈물을 또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가짜 뉴스를 민주당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입장문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야당에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지난 14일에도 김건희 여사가 대전을 가서요. 새마을 이동 빨래방하고 급식소 봉사도 하고 또 태평동에 있는 전통시장도 가고 이러한 광폭 일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광폭 일정을 가지면서 이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쉽게 얘기하세요. 사촌이 뭐 땅 사면 뭐 배 아프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의 일이 이 공당인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걸 보면요. 공당인 민주당의 정당을 가야 되는데 이재명의 사당으로 더 깊이 빠지고 있다. 왜? 왜 그러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이재명이가 숨을 내야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건드려가지고 본인의 방탄,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는 아주 치졸한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가짜뉴스를 그래서 개탄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래서 밝힌 내용 한두 마디만 붙이면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문화 문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6.25 관련해서 여러 행사에 이 김건희 여사가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요청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자, 그래서 가짜뉴스, 여러분들 민주당의 이 가짜뉴스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람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노동부가 칼을 뺐습니다. 바로 어떤 칼을 뺐느냐. 이 고용세습조항이 있는데요. 이 고용세습조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노조에 대해서요. 이거를 좀 시정하라. 이러한 명령을 고용부가요. 작년 8월에 기업 63곳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에 보면요. 정년퇴직자라든가 장기 근속자, 그 다음에 업무의 상병자, 그 다음에 직원 가족, 직계 가족 채용 조항,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요. 노조가 63곳이나 돼요. 그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이 거의 다 시정 명령에 대해서 복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받은 63곳 중에서요. 시정이 불가능한 3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54개 사업장이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데가요. 버티고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 이 기아 노조예요. 기아차 노조, 금속 노조, 기아차, 이 금속 노조. 여기에서 고용세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부가 말이죠. 처음으로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입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기아차 노조가 속하 있는 민노총 금속 노조하고, 그 다음에 금속 노조 위원장, 그 다음에 기아차 법인, 그 다음에 기아차 대표이사들 갖다가 지난 7일 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 불이행 이유로 해서 사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사법조치의 내용을 보면은요, 기아차 노사 협약 26조 제2항에 나와 있는 건데, 그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이런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칼을 댔다. 이제 노조 개혁 차원에서 회계 투명성 확보가 제1 요소인데요. 이 세습노조, 이거는 뭐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공정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습 노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거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점을 강력히 다루라고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월간 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정근이가 또 다른 새로운 지금 이제 이 사법 리스크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뭐냐면은요. 월간 조선의 보도를 보면은 자,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때 사진 찍기 알바처럼 열심히 비서처럼 일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비례 대표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거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날치기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이 비판문을 없애려고 비판 여론을 없애려고 강제적으로 말이죠. 강제적으로 본인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내용을 녹취를 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녹취 내용을 보면 아,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구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똑같이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얘기인데요. 왜냐면은 저 그 당시 지방선거 때 서초구청장 후보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서초갑 지역위원장 하면서 서초구청장 후보로 뛰었는데, 그 당시에 말이죠, 민주당 모 후보가 지역구 공천대가로 3천만 원, 다른 모 후보가 지역구 공천대가로 5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모 후보는 비례 공천을 위해서 3억 원을 이정근한테 제공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정근 씨가 당원들을 모아놓고 해당 인물들에게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녹음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해서 공천 헌금 소문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로 활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당원들은 그 당시에 이 공천 헌금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안 이정근이가 영문을 보는 후보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녹음을 하게 하고 음해했다. 이 녹음 파일을 차기 지역위원장 공모 때 당에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말이죠. 2018년도 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서울시 전역 25개 중에 서초구만 딱 이 국민의힘에서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주당이 싹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함량 미달인 이정근이를 공천했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서초갑의 민주당 권리 당원들이 탄원서를 돌리고 이정근이를 서초에서 떠나게 해달라 이런 걸 갖다가 당 총황 측에까지 제출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지금 월간 조선 보도를 보면 그 배경에 2021년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 설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봉숭아 학당만도 못한 게 민주당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참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기현 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도 돈 봉투를 돌렸다는 소문이 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오빠 형님으로 서로 호칭하고 돈 봉투가 추가로 필요하다, 호남은 해야 한다, 하는 김에 해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면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돈 봉투가 굉장히 일상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예, 굉장히 익숙한 문화다. 그래서 돈 봉투의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전당대회 후보 캠프들의 일사불란한 분업이 굉장히 과관이다. 예, 굉장히 과관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요, 돈을 못 받은 의원은 추가 돈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까지 보면 돈 봉투 AS가 굉장히 철저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국민적, 그러다 보니까 이 금권 선거로 인해서 국민적 배신감은 지금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없이 돈을 뿌리며 표를 사려왔던 민주당의 DNA가 이제는 당내 선거에서조차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돈 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돈 받았다는 설이 있다라는 내용을 폭로하고 있어요. 자, 송영길의 지역구를 불려받아서 국회의원 빼찌러든 이재명이는 하지만 송영길을 즉각 귀국 조치시켜라.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라. 예, 엄중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그러하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지금 이제 이 그 댓글들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요, 이 조선일보의 토론마당이라고 있어요. 토론마당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온라인에 막 날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마지못해서 당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말이죠, 이 글쓴이가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송영길이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뿌려고서도 겨우 0.5% 차이로 당대표가 되어 있는데 이재명이는 77.7% 차이로 대표가 되었다, 그 이렇게 되었다고 친명계하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 큰 소리 치는데, 사실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도덕이라는가 윤리면
인성면, 경력면, 정치적 리더십 면에서 보면은 본받을 조건도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력의 도움 없이 77.7%의 차이로 대표화된 것은 천지신명이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쓰고 당 대표가 되었다는 말 아니냐. 예. 이거 천지신명이 도와줬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재명이가 77.7%로 압도적으로 과연 아무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온라인 선상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이상민 의원의 비판적 입장문이다. 이상민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SBS에서 나와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언급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데 언제까지 검찰의 기획사라고 할 것이냐. 말도 안 된다. 예. 그리고 목소리, 그 다음에는요, 그야말로 시궁창 냄새가 너무나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 그러니 송영길이가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송영길이가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도록 이재명이는 지시를 똑바로 하라. 이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우선 먼저 MBC에 나와서 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MBC에 나와서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요, 이거 목소리를 들어봐도 누군지 눈 감고도 다 알 수 있다. 상당수가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조작될 가능성도 없고, 또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상식에 뭐 반하는 얘기다. 예.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해명한 거 전혀 관계없다고. 자, 이 목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의 흐름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강한 확신에 이르렀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그리고 당시 선관위원을, 당시 이제 선관위원장이 이상민 했네요. 선관위를 끄면서 잡음을 못 들어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여러 신랑이를 썼지만은 그건 평상적인 문제이지 돈 봉투와 관련된 게 아니었다. 누구도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그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기상천외하고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거에 영향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다. 그래서 당밖의 공직선거에서는 가차 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다음 출마도 할 수 없을 정도고, 당선됐다 하더라도 무효형을 받을 정도인데 당내 선거도 준하게 취급을 해야 한다. 예. 그리고요, 샅샅이 조사할 기구를 빨리 마련해야 되고, 당내 자정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지, 검찰 수사만 맡겨놓으면 자정기능도 없는 속수무책의 당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 이건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이거야말로 쓸데없는 이야기다. 쓸데없는 이야기. 이 뭐 국면전환용 기획수사 이거 갖고 지금 넘어가겠습니까? 육성 목소리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정근의 노트가 다 나오고,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은요, 흔히 얘기하는 빼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송영길은 빨리 귀국해서 해명하고 고백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종용하라. 남의 문제 보듯이 외국에서 빙빙 도는 것은 비겁하다. 그리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나고 고약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말도 없다. 불법적인 것이 관행이라면 더 나쁜 것이다. 뭐 한자 빼고 박을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상민 의원. 자, 그리고요, 또 SBS에서 나와서는요, 지금 검찰 수사기보다도 더 설득이 있는 분들로 채워서 당 내부에 조사기구가 설치된다면 가차없게 성역 없이 엄혹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의 이러한 이 발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우리 민심의 흐름과 아주 똑같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요,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김인섭이가 지금 이제 백현동 사태의 키맨이지 않습니까? 김인섭이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지금 동아일보 단독 취재 내용을 보면은요,
김인섭이가 말이죠. 백현동 의혹과 다른 사건으로 2015년도에 구속 수감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구속 수감된 바 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도요. 이 백현동 시행사였던 민간업자였던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먹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핑계는 뭐냐?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모 대표한테요. 나는 변호사비가 없다. 그래서 2, 3천만 좀 달라. 이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수감된 협의와 관련해서 추징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1억 원을 또 추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예, 김인섭이는요.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겨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 4월까지 총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백현동 사업 하나만 가지고서도 77억여 원을 받아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별도로 또 수감 중에까지 정말 간이 큰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걸 보면 더군다나 지금 이 돈만 받은 게 아니라요. 77억 받아먹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2, 4천만 원 또 받았죠. 그 다음에 뭘 또 받았느냐. 또 뭘 받나. 한바 사업 수익권을 받은 거예요. 예, 한바 사업 수익권. 아, 이 정도로 받아먹고서도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김인섭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김인섭이의 구속은 곧 이재명의 구속 사유나 똑같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추가 소환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